자기 유치원에 네. 토끼장이 없는데 네. 좀 가져가서 좋겠다. 그래서 내 토끼장을 가져왔어요. 개 뺏겨, 토끼장 뺏겨. 내 같은 주민이라 얘기도 못하고 아 예 가져가십시오. 아, 그래가지고 그거 실어다가 잘 썼습니다. 실어다가 유치원을 가져왔어요. 네. 그래서 그 문화를 떠나셨구나. 그것이 만리장성이야 이제 보니까. 개도 치우고 이경규 씨도 치웠네요. 개 치우고 게장 치우고 나 치우고 네, 끝나버렸어요. 근데 저 하나 정말 궁금한 거는요. 제가 먼저 이제 그 집에 살았거든요. 그 네. 빌라에. 네. 어느 날 이사를 오신대요. 네. 그래서 반가웠어요. 네. 그런데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이경규 씨가 저 들어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.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들어와서 인터폰을 했어요. 네. 저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오시겠대요. 그래서 여기 누나도시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. 집으로 오겠대니까 네.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단 오시라고. 네.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이 목적이 없이 왔어. 왜 오셨어요? 아, 그때 오시라고 했다. 네. 내가 그냥 오라 그래서 왔다고? 예, 예, 예.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왔어? 연락이 안 왔어요. 안 갔죠. 아니 먼저 오겠다고 한 사람은 아니 왜? 오겠다고 안 했다니까요. 아예 거짓말이다. 허참나. 아, 왜 그걸 뒤집으시오요? 근데 두 분 다 미혼이실 때문에. 네네네. 네, 저는 저는 그래서 장가를 갈 사람이었고 그래 신혼살림 집이었어. 신혼살림을 하려고 그 집을 얻은 거예요. 그게 듣다 다시 두 가구밖에 없었어요. 텅 비어 있었어요. 텅 빈 빌라에 네. 둘이 미혼으로 사는데 네네. 커피를 마시자고 마셨어요. 근데 커피를 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그래서 이렇게 다 갖다 주시는데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커피잔이 더더 떨리더라고요. 설레이셨네요. 네? 설레이셨네요. 안 설레였다면 이상하지 않을까? 네, 커피잔. 저거 재연 중이셔 재연 중. 아 그때 만인의 여인이었거든요. 와. 아니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커피 한 잔 드시고요. 네.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는 왜 벽난로가 없냐고 자기 집은 있는데 네,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벽난로를 없앴다고 그랬더니 형 그러냐고 그렇게 둘러보고 참 드시고 이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부터 그때 이경규 씨가 일요일 밤에 네네. 몰래카메라 할 때예요. 아 우리 집을 어디 몰래카메라 설치하구나. 정말 그래가지고 벽난로는 왜 짚었을까? 막 어디에다가 나 없는 새 어디다 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문 열어달라 그러고 숨기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진짜 며칠은 몰래카메라 있는 듯 집에서 행동했다니까. 소파에도 똑바로 앉고 차 마실 때도 우아하게 마시고 정말 그랬어요. 정말 두 분 대화 내용이 너무 다정해서 끼어들 틈이 없네요 보니까. 네. 아, 참. 네.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니, 마무리 없어요. 아, 내 개장 뺏겼다는 거. 내 개집이 토끼집으로 바뀌었다는 거.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사실 제가 김인수 씨가 결혼했습니다만은 또 한때 그 이 노천연의 아이콘이었어요. 그리고 연하 남자와 또 결혼을 했잖아요. 그죠? 5살 어린 연하와 파격적인 결혼. 그때 당시 파격이었어요. 그때 당시 파격이죠. 그렇죠. 지금 저 한혜진 씨 때문에 그런 파격이 다 무너졌습니다만. 네. 맞아. 그리고 배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투잡, 쓰리잡, 포잡까지. 잡이 좀 많았어요. 그러다 이제 평생 부드럽고 아주 코스모스 역할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역으로 돌변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 다 맞죠? 맞네요. 그래. 그래서 이미숙 씨도 라디오 프로그램 DJ 하시고. 김미숙. 아, DJ 하시고. 김미숙. 아, 김미숙 씨가. 일어서서 병창 타면서 심장 아파 저기 서서 가족? 우리가 가족이니? 가만 안 둬 너 아니,
약간 병원하신 얼굴에서도 악역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